자, 처음 보고 준비. 아! 아름다운 사람들이 트! 트인 사람들이 원! 원하는 삶을 위하여 화이팅!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2023년도 해가 밝았어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2023년도 첫 번째 출고 차량 영상 담을 건데요. 2022년에 보내주신 성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도 역시 아트원에서는 럭셔리 화려함보다는 실용성, 가성비 위주로 차량을 출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외장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장 쪽은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어 단열 방음 효과 확실하고요. 그리고 썬팅은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썬팅 반사 필름에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입니다. 2022년도 가장 많이 출고된 거는 스노우 화이트 펄 맞죠? 자, 실내 쪽도 마찬가지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인 것 같은데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요즘에 디젤은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가 2022년도 넘버원. 와우, 보조석에 더싱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도 있네요. 자, 1열 쪽에 디럭스 니문시트가 되어 있어요. 맞추신 표현님. 자, 디럭스 니문시트를 하는 이유 다 아시죠?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동승석 승차자, 운전석 승차자가 피로감을 덜 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바닥 쪽도 동일하네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체크 브라운, 맞죠? 네. 네, 라인 매트는 여러 컬러 중에서 취향 존중,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트원의 가장 중요한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와 미라클 더싱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조수석에서도 신나게 장거리 갈 때 노래 한 곡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2열이죠. 2열 쪽부터가 여러 갈래로 나누죠. 9인승, 7인승, 뭐 황제 차박이냐 아니면 일반 뭐 회전 시트냐 등등등 비춰주시죠. 자, 바닥 쪽에는 평탄압이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새들 브라운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역시 제 신체 받쳐야 됩니다. 왜냐? 뭐 죽으면 어떻게 될 몸. 자, 이렇게 173 성인이 이렇게 앉았을 때 넉넉한 공간 보이고 있죠. 약간 어두운 거야. 제가 조수석 쪽으로 옮길게요. 자, 조수석 쪽도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2열에 뭐 바깥으로 빼고 뒤로 쭉 밀고 하는 뭐 여러 튜닝들이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해도 무관하다라고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돈도 안 들고 그만큼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측면 쪽에 역시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의 원단은 베이지 컬러. 이중 구조기 때문에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효과가 있고, 개방 시에는 주름 시커튼과는 달리 이렇게 완벽 개방, 그리고 차단 시에는 햇빛,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시트 쪽 계속 살펴볼게요. 3열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3열 쪽에 그대로 순정 시트를 유지를 했고요. 제가 앉았는데 충분히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니발의 인기 비결은 바로 이렇게 둘둘둘 3열까지 독립시트 성인이 앉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왜냐? 뭐 대형 SUV 3열에 성인이 앉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뒤쪽에 싱킹 시트도 있어요. 때로는 뭐 8명, 9명도 탈 수 있는 구조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6인, 그리고 버스 전용도로까지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3열 시트는 좀 더 자유로워요. 이렇게 뒤로 더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순정 시트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물론 뭐 전동 시트, 전동 침대 시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에 충실해라, 즉 9인승을 유지하는 차량이 2023년도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천정 쪽 비춰주시죠. 2023년도에도 아마 하이리무진 하이루프가 상당한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그 중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특징. 자, 7개의 금형으로 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시의 잡소리, 그리고 에이스가 거의 없죠, 심피님.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이렇게 색상의 변화 또는 고정도 시킬 수 있고 밝기 조절도를 할 수가 있고요. 야간 운전 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명 시스템, 그리고
되게 펠리세이드 송풍구,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중요합니다. 자, 여름철에 특히 에어컨 바람이 쭉쭉 밑으로 떨어지는 기능, 물론 히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골고루 떨어지는 이 기능이 아톰 글로벤 하이드로젠 큰 장점, 그보다 더 큰 장점이 있죠. 바로 대형 모니터. 자, 일렬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즉 개인용 하수판만 딱 연결하면은 끊기지 않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튜브에는 원하는 노래 검색하면 다 있습니다. 아트원 29인치 모니터는 블루투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때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끝장나죠. 게다가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화질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뭐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AS 그리고 잡소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2023년도에도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기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1열. 1열만 디럭스 리무진을 했네요. 네. 역시 취향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측면도 존중을 합니다. 자, 2열은 순정 시트 그대로, 그 다음에 3열 독립 시트와 바닥 쪽에 요트 바닥 쪽 허니콤 블라인드 살펴봤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뭔가 설명드리면서 2023년도 첫차 영상 담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2022년도 판매 1위 스노우 화이트 펄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9인승 차량이었죠. 심페인엠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보조 제동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셔터 썬팅 반사 필름, 기아 신형 로고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마크가 장착되어서 출고되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손님이 거창에서 오셨어요. 현재 대기 중이세요. 지금 오셔가지고 첫차 출고인데, 자, 후속 쪽에서 보여드립니다. 상부 쪽부터 비춰주시죠.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그리고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비춰주시죠. 모니터 한 번 더. 와우,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대형 모니터. 정말 노래 한 곡 하고 싶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도 좋을 것 같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독립시트 2명, 요트 바닥, 그리고 4열 쪽에는 현재 기아에서 지급하는 지급품 터리개 매트 등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3D 매트가 깔려있고, 또 역시 순정 시트가 유지된, 말 그대로 2, 2, 2, 3 9인승 시트가 유지된 차량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톤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코 럭셔리 화려함도 좋지만 기본에 충실해라. 이렇게 순정 시트 상태에서 9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하고 출고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죠. 사업자 부가세 공제, 버스 전용도로, 그리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뭐 얼마가 됐든지 경비 처리가 100% 다 될 수 있는 것이 9인승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자, 올해도 아트원 24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트원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본의 충실, 그리고 사용자의 취향, 용도에 맞는 실내 류품까지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